프리랜서긴 하지만 일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요. 일하는 공간 정해져 있고요. 인력에도 정해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오너의 역량인 거죠. 첫 번째 미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환경. 매장의 환경. 이것보다 더 중요한 환경은 뭐예요? 우리 살롱이 어떠한 상권에 있는지. 대한민국의 대표 상권은 세 가지가 있죠. 주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피스. 그 다음에 술 팔고 먹자 골목 있고 이런 상업. 이렇게 대표적인 상권 세 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상권이에요. 여기서 최근에 인정 못 받는 상권이 10년 전에 유행했던 상권이 하나 있어요. 뭐 역세권. 아무것도 없는데 역 가까워. 자, 아까 제가 가장 멀리서 온지 원장님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청주에서 서울 여기 홍대로 머리 자란다고 찾아오실 거예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MZ세대들. 있어요. 근데 심지어 40대, 50대, 60대 고객님들도 그래요. 저 서교점에서 토요일을 근무하는데 제주도에서 오시고요. 목포에서 오시고요. 되게 왜 여기까지 도대체 오지? 이러는데 와요. 근데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요. 내 소비를 할 때, 내가 머리를 할 때 잘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어 해서 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역세권 상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10년 전에는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15년, 20년 전에 집에 차 한 대밖에 없었어요. 한 대도 없는 집 되게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집에 아버지가 차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부모님부터 자녀들까지 차가 다 있죠. 그리고 교통이 정말 좋아졌어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고객님들 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아, 저 강원도 저기 산골짜기에 무슨 카페가 있는데 거기 커피 먹으러 가요. 이래서 거길 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좋아서요. 2시간 차 타고 가서 커피 먹고 와요. 라는 세대거든요. MZ세대가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은 좋은 상업 상권 안에 있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입지, 매장의 입지가 좋아야 된다? 없어요. 서교동 가보세요, 홍대. 홍대 대로변에 그 합정역부터 홍대까지 그 큰 거리에 간판이 보이는 미용실 딱 두 개 매장밖에 없어요. 다 골목골목 다 들어갔고요. 다 주거로 다 들어갔고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도 없고 역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들어갔어요. 왜?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 천만 원씩 내면서 미용실 할 수 있는 원장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SNS라는 게 발달화되면서 입지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1호점 5층에 있어요. 5층 꼭대기에 있어요. 옛날에 원장님도 5층에 미용실 오픈한다 그랬으면 잘못 먹었냐? 이랬을걸요? 2층만 간다 그래도 야, 미용실 1층이야. 이랬어요. 제가 처음에 오픈했던 매장이 2층에 있었거든요. 엄청 뭐라 그랬어요. 어휴, 장사할 줄 모르네. 야, 미용실은 무조건 1층이야. 잘 보이는데 역세권에. 워킹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패턴들이 아직까지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임대료 그냥 무조건 싼 데가 짱이에요. 관리비 임대료 싼 데 무조건 짱이에요. 더 필요 없어요. 그냥 관리료 임대료 제일 싼 데가 최고라고 얘기. 그러면 그런 입지를 구했을 때 주거, 오피스, 상업 이런 요소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한계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상권 안에서 가장 베스트 상권이라고 요새 생각하는 상권이 1순위를 보면 주거 상권이 가장 핫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상업 상권 많이 고려하는데 무조건 주거를 끼고 있지 않으면 한계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살롱 오픈할 때 뒤에 아파트 단지 없거나 뒤에 단독주택 없거나 이런 상권들이 오픈하면 바보라 그래요. 절대 성공 못한다 그래요. 왜? 오피스 상권, 상업 상권만으로 유입시키는 데는 시간과 제약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안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생각을 했어야죠.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영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시간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정하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볼게요. 주거. 여기 매장 10시 이후에 오픈하시는 매장 있어요? 11시 오픈하는 매장 있어요? 몇 시에 오픈하세요? 11시. 11시요? 어디, 상권이 어디예요? 주거. 주거예요? 원장님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셔도 괜찮으세요. 왜냐면 돈을 버는 시간을, 생각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거 상권이면
이 주거 안에서 주로 사시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은 원장님의 고객층이 예를 들어서 뭐 50대, 60대, 70대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딱 봐도 젊은 연령대의 고객님들을 소화를 할 거예요. 20대, 30대, 40대가 주 타켓이 될 거예요, 이 매장에. 그러면 20대가 내 메인이다 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30대가 메인이다 라고 한다면 오픈하는 시간을 조정을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결혼하신 고객님들이 만약에 매장에서 평일날 머리를 한다고 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머리 할 수 있는 시간일까요? 어린이집 갔을 때. 애기가 어린이집 갔을 때. 그쵸.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린이집에 9시 반에 애를 딱 밀어놓고 나는 10시에 딱 들어가서 머리를 딱 하고 2시 반 안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2시 반 안에. 그럼 주거상권에 있는데 내가 10시에 오픈을 하지 않는다? 30대가 메인인데?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10시 타이밍에 예약을 한 명만 받잖아요. 이런데도 돈 못 벌어요. 무조건 10시 타임, 10시 반까지는요. 중복으로 두세 명 받아야 돼요. 중복으로.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씩 이 타이밍에 예약, 내가 1인 샵인데 한 명씩 받는다? 그건 문제 무조건 생겨요. 매출이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딱 떨어져요. 왜? 주거상권 2시 반 이후에 고객님들 오세요. 우리 막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 타임이잖아. 2시 반부터 6시 사이에 손님 와요? 주거에서? 안 와요. 못 와요. 그러면 주거상권에서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 내가 오픈을 계속했을 때 손님이 오고 안 오고는 뭘로 결정되냐면 오피스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가 중요한 역할이 돼요. 6시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는데 6시 이후에 와서 머리 하려면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여야 돼요? 보통 9시까지는 돼야 돼요. 9시까지. 근데 요새 보통 몇 시에 끝나요? 8시. 빨리 끝나는 데는 예약 마감 6시 반에 쳐요. 저희 매장 7시에 예약 마감해요. 그러면 저녁에 오는 퇴근 손님들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침에 10시에 딱 오픈해서 오전조 오후조도 필요 없어요. 그냥 10시에 다 와서 다 예약 다 풀로 받고 2시 반까지 머리 다 하고 그 뒤에 올 수 있는 손님들 소화해내고 7시에 퇴근해도 매출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 어떤 조는 10시에 출근하고 어떤 조는 11시에 출근하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매출의 중요성을 가져요. 그러면 이런 주거상권에서 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근무 요일. 디자이너들 휴무 결정해 주실 때 어떻게 휴무 결정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일요일날 쉬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 저 결혼해서 애가 있어서 일요일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울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거상권에서 일요일날 쉬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냥 금, 토, 일이 매출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일인데 이때는 무조건 그냥 풀분인 거예요. 10시부터 8시 반까지 영업시간을 조절하고 인턴들을 평일날 짧게 근무시키고 디자이너들 평일날 짧게 근무시키더라도 금, 토, 일은 무조건 10시부터 8시 반까지 오픈해 놓지 않으면 살롱 매출 안 늘어요. 영업시간만 조절해도 매출이 많이 상승해요. 그리고 여기서 디자이너 역할까지 하는 원장님들이 만약에 금, 토, 일날 내가 살롱워크를 하는데 살롱워크 하는 시간을 조절을 한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돈 벌어야죠. 평일날 쉬더라도 평일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경영교육하거나 교육을 많이 하기 전에 카이정의 오픈 초창기 때 어떻게 했냐면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는 예약 다 받아서 무조건 해요. 그리고 마감을 빨리 쳐요 평일날. 그리고 금, 토, 일은 무조건 10시부터 8시 반까지 풀고 내요. 그렇게 안 하면 매출 못 올리는 거예요. 왜? 시간에 대한 제약성 때문에. 누구의 제약성? 우리의 제약성이 아니에요. 고객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가 영업하는데 만일 주거상권 안에 있는데 일요일 날 문 닫는다? 그럼 또 매출 생각해 봐야죠. 총 매출 100% 달성 못해요. 그럼 오너들은 이런 거 잘 판단해서 휴무를 정해주고 근무 시간을 조절해줘야 돼요. 요새는 6일 근무 시킨다고 매출 올리실 것 같아요? 안 올라요. 상권에 따라 달라요. 옛날에는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매출이 올랐거든요. 현 시대 때는 근무 시간이 늘어나도 매출이 안 올라요. 왜? 고객의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주거상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는 거고요. 그리고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떤 날에 쉬어도 솔직히 타격 없어요. 왜? 금, 토, 일만 출근하고 아침에 10시에만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오피스랑 상업상권이에요. 자, 상업상권. 뭐 인천에 뭐 예를 들어서 좀 핫한 상권들이 요새 뭐 구월동에 막 약간 그 주거랑 상업상권 같이 끼고 있고 뭐 이런 데들이 요새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홍대 이런데. 자, 홍대 같은 매점들 보면 상업상권을 많이 끼고 있거든요. 주거단지 없는 상업상권 홍대.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상권도 있어요. 신촌 이런데. 뭐 지역마다 다 있겠죠.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픈 시간을 언제 오픈해야 될까요? 11시 생각하시죠. 왜냐면 대부분 매장들이 12시부터 오픈을 많이 하거든요. 11시, 12시. 그러니까 뭐 식당이든 밥집이든 모든 데들이 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1시, 12시에 다른 데들이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픈을 언제 해야 될까요? 1시? 2시?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같이 그냥 맞춰서 딴 데도 다 12시 오픈하니까 우리도 12시까지 오픈하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업상권은요, 일단 제약성이 엄청 커서 굉장히 안 좋은 상권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12시, 11시에 오픈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몇 시까지 일하냐면 보통 10시까지 일하거든요. 이제 조정됐죠. 10시까지 하는 걸로. 어쨌거나 미용실보다는 더 오래 일하는 거예요. 언제 와서 머리 해요? 출근 전에. 혹은 끝나고? 끝나고 못하죠. 왜냐면 미용실도 끝나니까. 브레이크 타임 잠깐 있는 시간. 3시부터 4시까지 있는 브레이크 타임. 이럴 때 3시부터 5시. 점심시간 피하는 시간들 이런 데 오거든요. 그러면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왜? 내가 상대하는 주 고객층이 이 상업상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이면은요, 근무 시간을 짤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왜?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그 다음에 11시, 12시 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12시까지 2시간, 이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끝나고는 머리 못해요, 이 사람들을. 제가 신촌, 강남, 연대 이런 상권에서 다 일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하러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주말에 또 일을 한단 말이에요. 평일에 또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일날 쉬는데 내가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일하는 지역까지 가갖고 머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데는 커트 고객 정도밖에 유입을 못 시켜요. 그래서 요새 상업상권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고객들의 패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가 무조건 껴있어야 돼요. 굉장히 유입시키기 어려운 상권이에요. 그리고 고객들이 상업상권들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마트 안에 있는 매장들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고객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옛날과는 다르게. 그리고 미용실도 옛날에 아시죠? 9시부터 영업했어요. 9시부터 보통 10시까지 했거든요. 미용실이 언제부터 10시부터 7시까지 영업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문화가 많이 바뀐 지가. 10년 전에는 제 기억에 무조건 이렇게 됐었어요. 다. 많이 바뀌었죠.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금토일날 보면 안 하는 밥집들도 있거든요. 딱 가면 오시죠. 금토일날 밥집이 안 해요. 제가 강남, 청담에서 되게 오래 일했는데, 5년 동안 일했는데, 학동에서 4년 일했고, 청담에서 5년 일해서 9년을 강남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심지어 집도 역삼동이라서 강남에 살았어요. 지금은 고양시 사는데. 근데 제가 강남 살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날 차가 한 대도 없어. 역삼에서 한 티 딱 그 5km 가는데 1시간씩 걸리던 거리가 5분 만에 가요. 근데 문제는 문을 닫아다. 내가 강남 안에서 역삼동, 청담동, 대치동 이런 데서 뭘 하고 싶은데 닫아다. 식당들도 닫아다.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뭐야, 밥 먹으러 어디 가야 돼? 그래서 오히려 밥 먹으러 분당 가고 막 그래요. 밥집들이 문을 닫아다니까. 왜? 직장인들 장사하잖아요, 얘네들. 그런 상권이 강북에서 최악의 상권인 데가 하나 있어요. 상암동 방송국 단지. 토요일, 일요일날 직장인들 싹 빠지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가게들도 문을 안 열어요. 왜냐면 평일 점심 장사,
전역 장사의 중심으로 하니까. 근데 문제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요. 또 임대료도 비싸.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요. 강남 테헤란로 이런 데는 딱 진짜 오피스만 딱 존재하는 상권이잖아요. 이런 데 있는 살롱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문 열면 돈 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없어요.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평일에 월화수목 금까지 돈을 벌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직장인들이 퇴근을 6시 하잖아요. 그럼 이런 오피스 상권이 끼고 있으면 영업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뒤로 미뤄서 6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오피스 상권들.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살롱들이 주거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를 끼고 있는 상권에서는요. 금, 토, 일 영업이 영업시간의 핵심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늦게까지 영업할 거면 8시까지 영업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할 거면 9시까지 하고 안 할 거면 7시에 마감 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오전에 오는 주부 고객들을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퇴근을 하는 직장인 고객들을 유입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매출의 상승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세팅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하니까. 그럼 내가 인원을 채울 때 어떤 연령층이 어떤 성별을 채울지도 우리 매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막 채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시는 고객층의 층이 40대, 50대인데 20대 디자이너들 뽑으면 매출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면접을 보기 전에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사람을 뽑는 제가 간단한 팁, 이거는 그냥 논외인데 면접 볼 때 조금 좋은 디자이너 뽑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면접을 보실 때 원장님들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